자, 그럼 요즘 트렌드대로 세이브 용지랑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네. 매니저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매니저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버거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밖에서. 그럼 일자로 이렇게 쭉 앉을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그만 이거 이렇게 해주자. 창구라 형이 살짝 반 진행식으로 좀 알았어요. 해줘. 들어오세요 하면서 진행을 뭐, 창구라지.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역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있나요? 저는 일단은 책상 그만 주세요. 그 BMI 수치가 좀 높은 분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BMI 수치가 뭐죠? 그게 뭐야? 지방 비만 수치요. 비만 지방 지방. 뚱뚱한 사람 저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건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뚱뚱한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성태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빼는 스타일이죠. 빼는 스타일. 이거는 좀 그래. 빙을 지면은 아까 방금 저희 보셨잖아요. 야, 제대로 봤죠. 에블러. 그냥 먹는 거 시키고 다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캠. 저는 빙을 제일 빠꾸 없는 역캠. 그렇죠. 와, 빠꾸 말 그렇죠, 잘했어. 맞아. 우리가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맞지? 자, 또 이런 역캠 안 나왔어. 저는 그냥 딱 진솔하게 얘기할게요. 예. 두 번 다시 없을 뒤에요. 맞아. 여기서 뜨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지금 라인업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소령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간절함이 없는 새끼를 뺄게요.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제가 또 아프리카 10년 차입니다. 근데 우리 비글들로 또 사랑해주시는 부분들이 90%는 남자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비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큰 손 유입이나 별풍선은 무조건 떡상해. 이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럼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행분들한테 경계예요. 이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또 뭐 역행분이 이제 들어왔다. 비서분의 아이디로 또 이렇게 방송 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권에 사람도 나 지금 방송 이제 알았는데? 지금 남순이 스튜디오로 오셔도 됩니다. 혹시 주소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상마마 보고 있지. 네가 제 Y101로 쪽지를 주시면 바로 매니저가 5분 안에 확인할 거예요. 그럼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그럼 바로 서울 근교 1시간 안으로 지금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 근데 이거 하나 우리가 상의한 거 있잖아. 거기 네. 우리가 비글즈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를. 네. 그럼 그런데 이미지 파일 띄워. 한번 보여드리죠 그거를. 그런 거 좋죠. 왜냐하면 맞아요. 자, 비글즈 들어오면은 요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옵션들을 적어왔습니다. 저희 계상에서. 맞아. 자, 1번 댄스, 2번 푸파, 3 시간 방송, 4 우결, 5 흉가, 노래, 연기, 삭발, 독스터 콜. 독스콜이 뭐냐? 부름 언제든지 와야 되고. 언제든지 와야 돼. 종합게임 가야 돼. 무인도도 가야 돼. 술도 먹어야 돼. 담배도 피워야 돼. 술티도 가야 돼. 담배는 뭐죠? 네? 담배를 많이 애매하긴 사람인데 방송에서 안 피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비교 좀 하자. 맞지. 왜놓고 우리가 같이 담배를 들어가자.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담배를 뭐 진짜로 앞에 안 피우는 게 좀 간접품이 해야 돼. 간접품 같아야 돼. 예.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물타기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건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 그렇죠. 정도 막 가고는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비글즈를 많이 입었지만 삭발을 넣은 경우가 많았어. 근데 우리가 삭발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삭발을 넣어도 나 삭발 싫어 이게 아니에요. 나로 동참할게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는 가져야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그렇죠.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시키겠습니까? 말이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두 명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약간 대기실에서 지금 한 세네 명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까 다 안 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최대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 마지막으로 쌈다네요. 빨리 끊고. 네. 오케이. 제가 잠깐 비워드. 진행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있으잖아요. 로또볼로. 로또볼로 15번까지 해가지고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랜덤으로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만약에 담배 걸리면 어떡하죠? 담배 펴야죠. 그 자리에서 바로 보너스 발사하나요? 토너스 발사해야 됩니다. 오케이. 담배가 안 근데 여기 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걸 안 만들고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왜 들어왔나? 왜 하고 싶어서 이러면은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도 안 보여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옵션으로 넣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쁜 척하고 아양 떨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지. 아무래도 저희는 보라 BJ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쁜 사람이 이쁜 척을 한다. 그럼 가산점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몸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서는. 예. 아니 비건즈 오디션인데 왜 몸매를 봐요? 그래도 약간 좀 그. 그럼 저 같은 개뚱땡이 가도 되나요? 저. 그 약간 비서니까. 비서니까 약간 좀 몸매 정도는. 이해합니다. 나 근데 밖에 봤는데 와 레전드 분들 많이 오셨네. 이 마이크 안 해도 돼 이거.
어? 이거 개인적으로 마이크 안 해도 돼요. 근데 약간 느낌 살리려고 느낌 살리려고. 아, 느낌 소품이에요, 소품. 와, 근데 쩌는 사람들 많이 왔네. 아니 근데 비글즈의 비서가 된다. 이거는 진짜 아까 형이 말했듯이 약간 좀 기회예요, 기회. 소리가 너 비글즈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 어, 당연히 잘 됐죠. 아니, 완전 떡상했잖아. 네네네. 진짜로. 소리가 막 출연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아, 그 제일 아, 예, 최고의 맞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비글즈 와서 네. 잘된 것들 이렇게 좀 한 번씩 또 말하기. 일단 뭐 사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룡이랑 저랑 가장 비글즈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고 저 역시도 방송 열정의 어떤 또 다른 저기를 줬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동. 저는 예전에 해체하기 전에 약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네. 그 족구야랑 배그를 AKL도 한 번씩 하고 유동분들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저 느껴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떡상하지 않나. 비글즈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맞아요. 네. 비글즈 하면 열정 하나가 생겼어. 네, 열정이 아, 너무 좋아. 맞아. 그 저기 하나 넣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내 연애는 안 돼요. 아. 여기 지금 솔로이신 분도 아, 사내 연애는 안 넣고 우결. 우결은 아, 괜찮은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아, 뭐 우결 방송도 예전에 한번 사내연애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연보성 씨가 예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 멤버 내외 멤버 내에서 사내연애 저는 네. 허락을 하겠습니다. 아, 괜찮나요? 그렇지만 근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근데 방송적으로 컨텐츠로 써야 돼요. 사내연애 저는 어느 정도는 저는 허락을 하겠습니다. 아, 사내연애 허락해 주신다고요? 예, 왜냐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녀가 서로가 감정이 있으면 고정되어 있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딴 말씀드릴게 아까 전에 뭐 솔직히 나는 나 같은 주점적으로 좀 이제 뽑는 거를 보자면 나는 미친년을 뽑겠습니다. 아, 미친년에 약간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아, 저는 네. 이쁜애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쁜애? 사내연애가 강하죠. 근데 지금 미친년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방송 사고가 나버리면 저희가 다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닥치시고요. 자, 진짜 그냥 가는 겁니까?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룰을 정하냐. 일단은 몇 명 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한 명 한 명씩 부른 다음에 보잖아요. 그래서 오연스판 있나요? 오연스판 있지. 가반수가 안 나오면 바로 탈락입니다. 가반수. 우리가 6명이기 때문에 4표 이상이 나와야 돼요. 6개 준비해줌. OX. 그래서 X표가 3표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씩 다 본 다음에 남은 사람들로 투표 플러스 심사위원 점수 50% 해가지고 마지막에 비서 한 명 뽑는 걸로 깔끔하다.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성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해적단 네. 하면서 예. 여자 비서 같은 거나 멤버 뽑은 적 있어? 저는 뽑으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약간 좀 남자 멤버들 사이에서 여비제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케미가 잘 안 나온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네. 안 뽑았어요. 간만 보셨잖아요. 예, 간만 오지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울었어. 뭐 파이도 울고 맨날 간만 본다고. 혹시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혹시 근데 여기서 나는 역캠비소 왜 뽑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예. 어, 누구죠? 네. 어, 왜 말씀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왜 뽑는지. 아, 근데 나도 살짝 네. 살짝 모르겠는데 당신이 근데 그때 네. 그 스크린지하고 네. 톱밥도 사건 이후로 뽑으려고 아니 상륜사회 때 이후로 뽑으려고 계속 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멤버가 왜 역캠을 뽑지 하면 서로 이제 트러블 만 생기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비글즈를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가 사실상 비글즈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시간 방송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인 것 같이 느껴진 거지 사실상 1차로 따졌으면 네. 여러분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거의 다 보면 유닛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멤버 한 명 더 유니 활동도 가능 많이 좀 다양하게 가능하고 우리가 또 2주에 3주에 한 번씩 모일 때도 어떤 뭐 한 명씩 빠를 수 있는 일이 숙제 방송이 있거나 그러면 그 비서가 채워주는 역할. 아, 저는 왜냐면 비서가 있으면 또 스토리가 한 개 더 느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사연 내려간다. 우리가 우결레가 진행을 하면서 왜 그랬냐 판사 역할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그런 싸는데 지가 불러가다 술 먹방하고 쇼하고 이럴 것 같은데. 숙제 받아놓고 그 비서 부르고 그 여자애 하나 뽑아놓고 그 사람이 사고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억울로 들면 그거 갖다가 조금 빨아먹으려고. 에이, 비웃긴 새끼. 정확했어요? 자, 일단 야, 삼마마! 자, 알람 한번 보내주고 우리 다 우리 한 번씩 한 번씩 다 같이 알람 한번 보내줍시다. 네, 아, 알람 한번 보내주세요. 알람 좀 보내주세요. 알람 한번 보내라. 대단한.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진행 한 번씩 불러주셔가지고. 자, 일단은 굉장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일단은 2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주세요. 왜냐면 예. 1번 분입니다. 제가 1번 분. 네, 모셔보세요. 아, 참고로 진행해주기가 든든하네. 누가 비번 안 켰나요? 비번 아, 내가 켰다가 나 공지로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나 소룡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컴퓨터가 뻥 터지면 갑자기 모바일로 옮기려고. 아.
아, 계획이 있구나. 어. 아니, 컴퓨터 뻥뺑 경우가 있더라고. 아, 맞아. 그냥 모바일로 옮겼다가 그렇게. 아, 여러분, 전 진지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는 왜냐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냥 우선 여기서만 먼저 보시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누굽니까? 들어오십니다. 오. 여기까지만 오실게요. 와! 오. 오셔서, 얼지만 않은 이거 말씀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돼도 긴장 좀 안 해요. 긴장하면 안 돼요.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긴장하시죠? 네. 자신감에 찬 눈빛을 봅니다. 아, 어, 귀엽다. 은토리! 안비도 어, 야, 저기 이쁜데? 어, 예, 앉아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 앞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앉아주세요. 네, 확실히 조코 씨 네? 텐션이 올라가긴 하네요. 아 예, 네. 아,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솔이라고 하고요. 지금 행복한 은토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행복한 은토리. 혹시 이제 그 공지사항 보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오셨는지. 빅을 제가 평소에 보시는지. 어, 네 보긴 봐요. 예? 뭐 봤는데요? 어떤 거 봤는데? 뭐 봤어요? 네, 아 전에 그 뭐 비키니 방송? 어? 예? 아, 그 우리 여관에서 아, 이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거 봤어요. 아, 이만한 비키니를 보셨군요. 그 흥한 많은 방송 중에 그거는 비글즈 완전체가 아닌데. 네. 아, 잠깐만요. 비글즈 완전체 뭐 보셨어요? 완전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어서.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 안 할 때 시간 항상 이게 비슷한 시간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안 할 때 보다 보니까 일단은 위장. 오케이. 위장. 좋았어요. 일단 그러면은 비글즈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어, 동기 좋다. 아, 근데 비서라 그래 가지고 옷까지 이렇게 입긴 했는데 사실 근데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저거 보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서 복장이 어울리는지 서서 한번 한번 서리 수 있습니까? 외박도 한번 돌아주세요. 샤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한다고 옷자랑하러 오셨어요. 그 사람 혹시 여성 쇼핑몰에서 오셨나요? 아니 잘 오셨어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33살이요. 에? 33살. 33살이라고요? 아, 진짜 동안이시네. 아니, 철구형보다 누나 아니야? 나보다 한 살 많아. 맞지? 33살이었어? 아, 엄청 동안이시네. 여기서 이제 오빠인 분이 코토 오빠. 네네네. 코토 오빠. 어. 저랑 한 살 차이 나시고. 아니 어쩐지 말의 연륜이 좀 느껴졌어요, 확실히.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글즈에서 나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 이때 보시면 다 작은 말들. 나는 이거만큼은 죽어도 못하겠다. 아, 다른 거는 이제 하겠는데 삭발하고 담배는. 아 삭발 담배. 아 담배를 안 피우시구나. 네. 아. 근데 삭발도 여러분들 뭐 갑자기 하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멤버끼리 벌칙을 걸어.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콘텐츠야. 근데 은토리 씨 삭발 너 해도 뭐 넣어도 됩니까? 이 정도. 근데 만약에 진짜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걸리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만약에 무엔타랑 비글즈랑 크루발토끼리 뭔가 접전하는데 거기에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여자 멤버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걸렸다 그러면은 진짜 토마토가 삭발 걸었어요. 당신 걸 거예요? 삭발 아니더라도 약간 그거 있잖아. 단발 컷 정도 하겠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물꾸물 아, 할까 말까인데 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얘기해드리면 막상 자리가 되면 합니다. 근데 형 왜 그래요? 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뭔가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왜냐면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풍이나 시청자 수나 모든 게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만한 감안을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나는 이득만 취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거는 희대 미친년이에요. 비글즈의 사실 정신은 희생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희생입니다. 한 번쯤은 욕받이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그렇죠. 내가 방송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은토리 씨한테. 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삭발까지는 힘들지만 네. 단발은 단발까지 하네요. 야, 아무 좋네. 혹시나 스포츠 머리는 야, 너무 어지러우니까 너무 가만히 좀 있어 줘. 지금. 너무 살이 많으니까 그거 되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했는데 리얼로 우리가 번호판을 돌려 볼 거죠. 네. 그 전에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조금이나마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 나는 이거 좀 보여주고 싶다. 왜냐면 시청자의 민심 사는 것도 중요해. 저거 예. 주제 맞지 않게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이거라면 뽑힐 것 같다 하는 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댄스. 댄스! 바로 봐야죠. 바로 봐야죠. 예. 바로 봐야죠. 살짝 그럼 책상 뒤로 조금만 물려주시고요. 살짝씩만 뒤로 갈게요. 살짝만.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옷이 좀 불편하긴 한데. 볼펜을 이제 스폰서 다 다른 걸로 받아가지고 예언자예. 나는 줘도 돼. 우린 줘도 돼. 얘만 빼서 볼펜. 자, 어떤 거요? 아, 그 익스큐즈 미? 그걸로. 익스큐즈 미. 이거 춤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심화가 많이. 근데 33살은 진짜 깜짝 놀라. 진짜 동안이시네. 약간 동안이야. 이런 말이 들어야 될까요? 당시 임수정 닮았어요. 아, 진짜. 아, 인정. 임수정 닮았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 이런 자신감도 좋아. 잘 주세요. 근데 솔직히 토악질 나와요. 아, 예? 왜? 아니 왜?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오신 게 티가 나가지고. 아, 위장 취업이다. 자, 우리 또 역해 메달에 남산현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완전 좋은데요. 완전 좋다. 저도 동감하는. 완전 좋은데요. 거의 군통형이었어요. 어, 예. 와, 근데 확실히 춤 잘 주시네. 의자 주시고요. 네. 자, 아, 춤하면은 마이너스 요소는 없습니다. 아, 야, 제가 플러스예요. 춤은 무조건. 아, 좋습니다. 자, 일단 확실히 준비해 오셨네. 원래 약간 춤을 많이 추시나요? 네, 아무래도 춤을. 근데 만약에 비글즈에서 갑자기 야, 바로 그냥 이제 오늘 바로 그냥 춤 한번 가자. 바로 나옵니까? 그쵸. 와,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한번 해도 돼? 맞아, 맞아. 소리가 제일 막내니까 예. 소리가 살짝 티키타카. 좋습니다. 아, 약간 연기 거, 말고 어느 정도 티키타카 되는 아니야 대화 수준. 대화 수준. 좋아. 대화 수준 봐야지. 왜냐면 토크가 아니라 왜냐면 얼굴이 매력이 토크니까. 예, 그 소리가 또 말이 좀 말빨이 좋잖아. 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돼. 세게 해야 돼 너가 알지? 세게 해야 돼. 아무 말이나. 어. 바로 할게요. 바로 세게. 성형 어디 했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했냐고 두시나. 됐다 우리 신경 쓰지 마. 용지야. 쫄았어? 나가 그럼 개 새끼야.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욕하고 네. 너무 심해서. 아,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욕하다니. 아유 죄송합니다. 욕하네. 아, 근데 훌토 씨, 근데 비글즈 하면은 욕쟁이들이 많아요 일단. 아, 저희 그렇죠. 일단 예. 비글즈는 사실 씨발년으로 네, 시작해서 씨발년으로 끝나거든요. 예, 욕쟁이가 많은데 그걸 버틸 수가 있나요 혹시? 예. 매달이 저희끼리 인사할 때는 씨발년 아니야 이래. 왜냐면 우리가 도시 하나 때문에 뭐 씨발년을 못 하고 그러면. 그럼요. 혹시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욕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설구 면사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쌍욕은 안 해가지고. 쌍욕까지는 안 해봐서. 욕을 한 번도 뭐 사용하지 일상생활에? 하는데 이제 뭐 미친놈이나 이런 거 정도는 하는데 씨발은 너무 좀 천박하다 그런가요? 욕은 강요할 수 없고 술도 강요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뽑으면 바로 할 수 있나요? 뭐를요? 아, 만약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렬 씨? 네.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댄스 푸파 시간 방송 우결 흉가 노래
연기 그리고 삭발, 족스터콜, 종합게임, 무인도, 술, 담배, 소개팅, 주먹이 운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토리님께서 이거 번호해가지고 뽑을 거예요. 이거 뽑았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할 겁니다. 근데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민심을 상했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맞아요. 예, 도전하실 거면, 예. 도전하실 거면은 도전을 누르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못한다고 했던 것들 나와도, 네. 자, 이거 만든 취지는 여기서 뭐 할 거 없을 때 여기서 하나 딱 걸리는 거 하는 거였지 이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댄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댄스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온 사람들을 위한 맞아. 저희는 이제 질문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저희한테 한두 개 정도 던지셔도 되고 마지막 할 말하고 이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비글즈에 들어오면은 궁금한 것들 그리고 비글즈에 뭐 조심할 것들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갑자기 이제 비서를 뽑게 되는 네. 이유가 비서가 이제 왜 여기 비글즈 이제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성분이 한 명 있으면 공기부터가 좀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약간 떼거지 아니더라도 유닛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해요. 컨텐츠적으로 여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비글즈 멤버 또 비서분을 고정으로 박아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같이 하면 또 시너지가 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캠 비서분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상승시켜 별풍선도 많이 올라가고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방향성. 아프리카나 유튜브에서 네. 사람들이 은솔하면은 비글즈 멤버 아니야. 이런 고정이 바뀌지. 그리고 네. 저 뭐 전화 소령이나 그렇지만 속에 있는 보라 열정, 저희는 잠재력을 끌어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토리 씨가 지금까지 방송하시면서 보여줬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부담되신다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별풍 잘 터지세요? 제가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잘 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에에. 처음부터 네. 아 그래요? 근데 별풍선은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뭉크뭉씨가 있어요. 자 그렇지 은손님 은손님 아 그 좀 뒤로 와주시나요? 뭐 그 약간 그 매력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서 바로 OS바 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가반수 우리가 일단 1차 시작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서 바로 1차 심사를 들어가는 걸로 하죠? 이렇게 만대에서 잠깐 살짝 자, 총 5분의 심사위원분께서 OS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비글즈에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아니다 솔직하게 그냥 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내려주시고요. 너는 안 들어. 저는 일단 아 형님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봐서 되는 멤버니까. 자 좋습니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해주세요. 물타기를 따르게. 아 따르게 해달라고. 아 따르게 해달라고. 자 맞아 할 말. 은솔 씨. 저 이런 사실 제가 그룹 활동할 때도 오디션 같은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봐서 되게 떨리는데 네. 일단 좋게 봐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혹시라도 안 좋게 죄송한데 지금 눈가에 벌써 힘들어서 왜 울려고 그래? 힘들어서 힘들어서? 예? 원래 방송 좀 힘든 게 많았나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채팅창 보고 왜 맨날 왜 채팅창 왜? 나가 때문에 나가 버려 이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맨날 나갔거죠 네, 경진 저희 나랑 피글즈가 약간 좀 이래요 인싸예요 그것도 하지만 저는 인싸예요 코트는 아까도 코트 버려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아까 감정에 못 받친 이유가 혹시 그 들을 수 있나 솔직하게 아니 이건 중요해 맨날 중요해 솔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 웃음하고 눈물이 많아서 그래 아 그래요? 아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시구나. 근데 이런 모습은 좀 편하긴 한데. 너무 방송하기가. 그렇지 집자에 대답해. 어떻게까지 나오는 아 혹시 눈물 연기 혹시 눈물 나올 수 있으면 바로 나오는 스타일인가요? 좀 좋아요. 그러면은 주작작인데 지금 보니까 은토리 씨가 좀 되게 여리신 분 같아. 착하죠, 착하죠. 소녀 감성. 일단 오디션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소름이도 우리 봤을 때 감이 없어 보였는데 철구가 다 만들어 조각을 해놨잖아. 난 충분히 은솔 씨도 괜찮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소령이가 우리가 답이 뭐라는지 지금 눈물 흘리고 상태에서 한번 해주세요. 멀려. 아니 아까 전 우리 그 다 봤잖아요. 예, 말해주세요. 야, 우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네. 아, 빨리! 나가주세요, 빨리! 결과 발표는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착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디션이 약간 아니, 그러니까 비글 캠 직대회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이게 네. 왜냐면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야. 우리가 채팅창을 근데 조금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잠시만 이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나가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가 한 거 가지고 뭔가 그걸 이건 여기 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 비글 너무 하면 안 돼 채팅창은. 비글제에 비해서 너무 착하셔요. 너무 착하고 좀 감성 자체가 네. 착하셔. 저도 지금 채팅창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왜 탈락을 했냐 각자 개인 생각을 말해. 왜 탈락시켰어요? 저요? 예. 네. 일단 뭐 너무 여리신 것 같아갖고 같이 못 가 힘들어. 저 같은 경우 너무 좀 이제 아까 살짝 삭발 이걸 원래 안 해도 되잖아. 왜냐 역캠보다한테 삭발을 본류 안 할 거야 비서한테. 근데도 뭔가 하겠습니다는 약간 당돌한 뭔가 절실함. 뭔가 비글즈는 또 같이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거기 때문에 꺼져보단 나가가지고 꺼져나 하지 맙시다. 우리가 꺼져나 하지 말자. 근데 왜냐면 이거 처음이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들어보면서 또 근데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또 짤 수도 있어요. 일단 소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분이 멘탈 조금 약하신 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분은 제가 멘탈 강하신 분. 자 일단 두 번째 분 잠깐만. 들어오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분을 예. 굉장히 이분은 멘탈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와주시고요. 오다. 일단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보고 싶어서. 아 안돼.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당탕 지수입니다. 아 우당탕 지수. 와우. 급하게 갑자기 들어가지고. 우당탕 지수님 그 뭐야 수룡이랑 방송하고 봤는데 비위가 굉장히 약하시던데. 아 비위가 약하다고요? 수룡이한테 수오빠하는 거 보고 봤는데 비위 되게 약하시죠? 아 아니요 비위 좋은데 서룡이 오빠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 비위 좋으면 애벌레 드실 수 있으세요? 아 먹을 수 있죠.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연 애벌레 먹을 수 있다고요? 아 먹을 수 있어.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제 채팅창 보실래요? 채팅창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심 안 좋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나요? 저요? 마스크 안 써서 민심이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뭔가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다시는 그두 번째 잘못을 안 해주면 되고 네. 일단은 지수님께서 고정이 좀 셉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고정이 많아요. 이렇게 다른 역캠보다 고정이 많고 좀 약간 털털한 게 매력이지 않나. 씨발 뭐 멤버들 뭐 질문 없나요? 그리고 뭐 일단 우상탄 씨 수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오디션 때도 오셨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방송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성실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뭘 보여주실 수 있을지 뭐 내가 못하는 거 난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싶으신 거 혹시 있나요? 저기 중에서요? 네네. 저기 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다리 강정 가지고 오세요. 다 보는 걸로 하고 제일 예. 비글즈 돌아 제일 재밌게 아 비글즈 방송 제일 재밌게 본 게 뭐예요? 저는 최근에 우당탕 지수 게임 하는 거 봤어요. 우당탕 지수 우당. 아, 진짜 재밌네. 그거 보셨구나. 기억에 남았어요. 아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쿠르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티보크가 좋고 가장 재밌는 쿠르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야 잠깐만 이거는 아 바로 3, 2, 1 아 조세죠 조세. 아 나가. 왜냐면 제가 이제 조세 방송 프로였으니까 아우 힘들어. 니는 청만 해본 거예요. 아 근데 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개인 방송 때 이렇게 나가 아, 꺼져 막 이렇게 도배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러면 보통 오토바이 타요. 보통. 오토바이를 탄다고? 네. 지금 혹시 탈 수 있나요, 바로? 아, 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는 걸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오토바이를 타면은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비글즈 방송도 이렇게 문타기가 좀 심할 때 우리가 멤버들마다 문타기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탈 수도 있는 만에 문타기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 멘탈적으로 굉장히 합격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가도 못 들어가도 계속 묻고 계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타는지. 나 첫 번째 멘탈이 좋아요. 이거 맞냐? 그건가요? 그 밑에 아, 같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네 그거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색깔? 네 맞아요. 자 과연 이게 The best music mix on your JRR. 달려 달려! 야 빨리 탈 개새끼야. 가시다 야 엄마 이따가 만나네? 오오오
오! 우와! 야, 진짜 한 방에 끝 났어! 한 방에 끝 났어! 우와! 야! 왜 이런 거지? 안 돼, 안 돼. 아, 좀 친해지면 케미가 좋네. 근데 여기서 진짜 나는 높은 점수 주고 싶어. 왜냐면 일반 여캠들이 이렇게 나가나 그러면 진짜 눈치보다가 멘탈 나가버려. 나가버려. 근데 계속 웃고 있으니까. 방송 짬밥이 있어요. 그리고 지수 씨가 일단 야방이 일단은 지금 메인스트림이란 얘기죠. 먼저 네, 그렇죠. 야방을 많이 하시니까 뭐 비글즈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은 뭐 야방에서 이제 평소 보여주던 똥꼬쇼 말고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네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 비글즈를 데리고요? 네. 만약 기사가 된다면? 네. 컨텐츠 하실래요? 아 저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별풍선 많이 봤잖아요. 아 요즘 좀 많이 챙겨. 평균 몇 개죠 한 달에? 평균 한 50만 50만 개? 그럼 언제든지 족스토콜 수장이 부르면은 방송 포기하고 달려올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컨텐츠는 우리가 짜면 돼. 그러면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기 이제 그 대포를 한번 쏴보는 거 왜냐면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저기서 나오는 걸 한 개를 시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삭발이 나온다 삭발할 수 있나요? 아 축 쳤으니까 왜냐면 랜덤이에요. 왜냐면 15까지기 때문에 자, 아까도 있네? 말씀드렸지만은 아, 춤을 췄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왜냐면 이게, 잠시만, 이게 딱 확실하게 정확할게. 왜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 근데 여캠이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 랜덤으로 한 개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이거, 말할게요. 이거 한 번씩 눌러. 삭발은 못하겠어요. 그치. 여캠으로서. 삭발은 어떻게 보면 빼고 네. 내가 볼 때 지난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 삭발 걸리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삭발이 없는 걸로 할게요. 삭발으로 다 가능하다. 맞아. 오, 야 이런 거 좋아. 눌러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 제가 대포를 할게요. 예. 도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 도전. 담배 걸려. 담배가 다 씹잡아! 6번! 6번 씨 뭐지? 노래! 노래는 아 민심 안 좋아질 것 같아. 바로 가세요. 3, 2, 1, 고! 이기주의 팽배 짭미아는 주주를 몰라 철구 얼굴 귀엽게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자 오케이. 왜 바로바로 나오네요. 바로바로 안 빼는 거를 중요한 거지. 맞은 거지. 그러면 우리 우다탄 지수님이 멤버들한테 좀 궁금한 거 있나요? 비글즈에 관해서? 비글즈에 관해서? 코트님? 네네. 어, 코트님한테 뭐? 갑자기 나? 왜 왜요? 저 버렸어요. 네? 아, 당신 때문에 좆될 뻔했었기 때문에. 아, 제가 사실 오디션 때 알던 분이라서. 그렇게 밀었잖아요. 예, 예 제가 좀 지수 씨를 많이 밀었었는데, 네. 제가 오히려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뻔 해가지고. 아~ 예. 근데 확실히 개인 방송에서 지수님 많이 까시더라고요. 전 안 깠어요. 아, 전 안 깠어요. 네? 까진 않았고, 예. 우다타 지수이 그러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다 안 해도 되고, 킬패스 하나씩 날려줄 수 있어요? 생각나면? 킬패스? 어. 우리 알아서 다 받을 수 있어. 아, 간본다 이 말이죠. 간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네, 좋아요.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부담 갖지 말고 재미 없어도 돼요. 예, 나한테만 좀 날려봐봐요. 나한테. 나한테? 창현님이요. 너 솔직히 여캠 걸러 그거밖에 없잖아. 오. 인정. 좋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좋은 거 맞지. 어, 그거 맞아요. 족보한테 날려보세요. 아, 저한테 진짜 아무거나 가세요. 욕. 아, 정수가 아무거나 하세요. 네. 나한테도 되고 소리 나서. 아, 최우님, 너 얼굴 다 갈아도 남순이 안 돼. 너. 아, 상처받은 거 알지? 상처받았네. 남순이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야, 워낙 백보기. 와, 진짜 괜찮아. 다 받아, 나는 진짜. 남순님은, 한 개 더 잘생겼네요. 아, 누가 말하고 남순님으로 하네. 여러분 그러면 그럼 성태한테. 성태 내가 제로로 할 거야. 아니 왜 내 질문에 니들이 발작해? 아니 좀 정말만 할까? 오케이.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너 비글지 않았으면 그냥 게임 하는 찌질이잖아. 아무도 말 못해. 한 거야. 인생이 속 시원하다. 수화생이 아니야. 인정. 자 코트. 자 마지막 저한테. 네. 아 잘하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 노래 족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개쩔어. 야! 노래 와 노래 문제밖에 없거든. 진짜 10점 뽑는다. 고맙습니다. 투표 들어가시죠. 투표 가도록 가겠습니다. 오 근데 잘 날리네. 캘패스를 잘하네. 캘패스. 오 잘하네. 일단 오디오가 티키타카 돼야 되거든. 오케이. 자 심사위원분들은 OX 판넬을 들어주세요. 자 저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주세요. 네네. 자 아 조균발 씨 그 선글라스 왜 쓰는 건데? 아 저 이게 뭔가 수단 포스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오케이. 채팅창 물타기 해주시면 돼요. 채팅창은 물타기 해주시고 잠깐만요. 자 일단 물타기 해주시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들고 있을 때 보면서 리액션을 보는 게 더 나아져. 나 그럴까요? 내려놓고. 아 대놓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아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다시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셋 오! 오케이. 우와. 합격. 일단 1차. 1차. 어, 이거 안 돼 쓰고 우리가 들고 그다음에 벗기는 걸로 해 가지고. 알겠어. 오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직이요? 자, 일단 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예. 뭔가 끼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빼는 것도 없고 뭔가 확실히 개인 방송 사람 비슷해 합방할 때도.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합을 맞추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빼는 건 당돌하니요. 맞죠. 나 이런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케미는 맞추면 되는 거거든. 네. 어, 코드 씨. 저는 아까 잠재력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그만큼 성실해야 되고 그만큼 의욕이 넘쳐야 된다고 봐요. 예전부터 진짜로 그 아침 방송 때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걸 봤었기 예. 때문에 저는 합격입니다. 예. 와. 석태님은요? 저는 일단 멘탈이 너무 좋아요. 멘탈. 아~ 멘탈 때문에 이거 비글즈는 멘탈하면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네, 멘탈이 좋기 때문에 일단 1차는 예. 넘어가는 걸로. 예. 남준님. 남준님. 아니 뭐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오케이지. 잠깐 누가 들어와도 물리게 돼 있거든요. 멤버는. 맞아. 근데 이 정도 멘탈이면 갑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럼 소랑 씨는요? 그냥 야물딱지고요. 네.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뭐든지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아직 비글즈에 어떻게 보면 합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차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개인기라든지 혹시 준비할 거 있으면 좀 확실하게 필살기를 한 게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디다.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일단 올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창현이랑 X 들었어. 아니야 얘가 X 들었지. 내가 X 아니 나는 변하고 한번 주저하는 줄 알았어. 느낌에 대한 눈도고 원래 오였네. 잘못 알아들었지. 근데 나는 저 친구 꼭 드렸으면 좋겠어. 예? 네? 왜요? 아, 이 형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나락 보내고 싶어. 저 소리 말할게요. 지금 비글즈 최악체 나타났다 이거야. 지금 자기가 자꾸 만만해 보여서.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 들어올 때 아 이거 그냥 앉자마자 바로 꺼지라야겠다.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 안 좋은. 맞아. 근데 너무 많이 나갔어 오디션 자체를. 맞아. 근데 민심 확실히 바로 잡네. 그러니까. 잘하네. 방송을 잘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한번 보고. 자 두 번째까지 봤어요. 첫 번째 운토리. 두 번째 의당탄 지수까지. 네. 아 지금 내가 볼 때 상황에서는 확실히 비서가 있으면 뭔가 불이 공기가 그렇죠, 달라져. 그렇죠. 맞아. 사실 많은 게 문제긴 한데 거기서는 한 명씩 뭐 빼면 되니까. 자 세 번째 분 들어오시고. 근데 사실상 이 얘가 정직원 되면서.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은 우리 태양님입니다. 누구세요? 네. 누구야? 깜찍꼬찍 태양.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깜찍꼬찍. 자 일단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도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이제 깜찍꼬짝 태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한 지 며칠 되셨나요? 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질문 드릴게요. 아이디 닉네임 뭐라고요? 저 깜찍꼬짝 태양. 당신이 깜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말해보세요. 네. 일단은 닉네임부터 굉장히 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뽀짝은 뭐예요? 뽀짝은 뭔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뽀짝이 여초 사이트에서 약간 유행하는 그 귀염 뽀짝 약간 요런 느낌인데 맞아요? 뽀시래기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좀 닉네임부터가 좀 약간 그리고 방송 일단 활동하신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어. 맞아.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단맛, 쓴맛, 뭐 짠맛 다 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주로 어떤 방송을 하세요? 저는 아직 그 거의 1인 극해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예 시청자들을 보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바로 매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한테 컨텐츠를 물어보는 거는 실례입니다. 어차피 네. 안 해요. 자 일단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춤추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춤부터 바로 노래 어떤 거?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래 어떤 거 들어드릴까요? 우아하게 틀어주세요.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니 내가 천하의 스냅으로 춤출 줄 아시는 게 좀 많으시네. 네. 댄스를 자, 춤을 할게요. 배우셨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랑 댄스랑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만약에 창구라 형님. 제, 차, 차, 네. 저,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 아, 맞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차 형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춤을 좋아하시고 크루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글즈 아니더라도? 크루 활동 같은 거? 비글즈가 제일 하고 싶어요. 아, 비글즈다? 네. 비글즈. 아니, 왜 크루가 좀 많잖아요. 감크루라든지, 모엔터라든지. 왜 비글즈를 하고 싶어요? 그 뭐지? 일단은, 저는 비글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꿈에까지 비글즈. 아. 그리고 저희 가족 다 같이 봐요. 아, 진짜? 가족이, 가족이, 가족이 보는 거.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고 계신가요? 네. 진짜. 엄마, 아빠. 와, 진짜? 아, 좋습니다. 혹시 창구라는 아까 춤 보셨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창구라 노래 잘하게 이런 댄스가 나오면 바로 1차 탈락입니까? 저희는. 그냥 예선 탈락이죠. 예선 탈락. 아, 예선 탈락. 예선 탈락. 예선 탈락이에요. 예.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 대단한 좀, 능력 가지신 것 같아요. 예. 6천 킬 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그거는 말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아직 처음이니까. 우리 초보자지. 한 달 동안 안 됐기 때문에. 쓰레기네. 만약에 비글즈에 들어온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네, 여기 네, 네. 안 되는 것만 딱 골라주세요. 여기서. 삭발하고 담배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삭발, 담배, 담배.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담배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 담배. 그 너무 춤을 잘 추셔서 저는 댄싱다인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끼리 멤버를 뽑는 것도 아니고 방송 키우고 시청자 민심을 따라서 뽑는 거니까. 네. 유적질 당하셨어요. 네? 요정적으로 질문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고 나가세요. 아. 네. 그러면은. 아, 시청자 함께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게 맞지. 저, 뭐지? 이태원 클라스 조이서 아세요? 네, 네. 어, 조이서. 그 성대모사 한 번. 조이서. 성대모사 이런 걸 하지. 자. 성대모사 달인이 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네. 내가 진짜 살다가. 나가 이 씨발놈아. 나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깜찍 뭐 깜찍 뽀였어? 깜찍 뽀짝. 깜찍 뽀짝도 이게 잘 안 해요. 저 깜찍 뽀짝 뽀짝. 우리 깜찍 뽀짝 영웅길 어디네임. 저희끼리도 그냥 한번 들고 가죠, 그래도. 네.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조건 탈락이었죠. 아니, 한 달에 한달 했는데 비글 바로 들어오는 건 너무 그거지. 확실히 역캠 방송 많이 해봤어. 우리는 좀 눈치를 보는데 화끈하게 말하잖아. 시원시원. 대단해. 대단해. 다음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 누굽니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우와 하실 것 같습니다. 우와! 예? 뭐야? 아, 나 알아. 연예인 아니야? 알아요. 자, 네. 거의 연예인급이시고요. 누구야? 오신 거 같아. 누구야? 빅뱅의 탑이요. 예? 반갑습니다. 와, 나 왜 얼굴 가리지 말고. 아, 엄청 크시네. 천천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주식하고 있는 BJ 이도희입니다. 아, 주식이에요? 원래는 역행 쪽으로 가셨는데 네. 이제 조금 좀 힘들어서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좀 전향을 최근에 하는 분이에요. 원래 굉장히 뭐 요가도 잘하시고 굉장히 또 몸매도 좋으시고 춤도 잘 추시고. 요가를 잘한다고요? 네. 전문가 있는데요. 예. 저 폴댄스도 잘해요. 오, 다리 한번 찢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해서? 근데 요가는 지금 다리 찢기랑 그렇게 많은 관련은 없어요. 근데 요가는 고양이 자세이잖아요. 우와! 제가 진짜 방송상에서 해본 적 없는데. 어, 네. 고양이 자세 이거 책 좀 봐요. 내려주세요. 아니지, 니들 책상을 여기 책상 위에서 해야지. 아, 아, 센스가 없냐. 자, 제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상륜슈 장인이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 정확한 자세. 깔끔합니다. 어, 섹시하시네. 이야! 섹시해. 요염해, 요염해. 전부 다 못하시면 바로 나가세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오. 중요하거든요, 고양이 자세는. 그렇죠. 철구야, 아, 표정, 철구야, 고양이. 표정 나와야지. 뒷고양이는 뭐야? 제대로 보여요. 일단, 네. 와우. 오, 와우. 아, 일단 잘 봤습니다. 일단 목도 들었다. 한 명씩 더 의미했는데. 허리가 짧아. 아, 허리가. 허리가 짧아. 좋습니다. 일단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자주 보던 외모. 자, 그 와중에 7만 수복 다시 감사합니다. 아, 야, 역시. 역시. 앉아주세요. 항상 웃상이네. 오늘 일단 되게 좀 친근한 외모. 송일국 씨를 좀 닮으셨어요. 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빅뱅탑 기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네. 맞아 맞아. 많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 방송 나왔으면 또 이제 당신의 대통령 욕누겠네요. 아 그렇죠. 아 욕누. 그때 그 방송 할 때만큼은 그렇지만 이제
보라를 할 때는 비글즈가 저희 대통령이죠. 아, 아 네, 말하는데 자신감 있어. 비글즈 방송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거. 삭발. 아, 뭐 나도 아 그때 그때 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만 그 이제 비글즈를 위해 내려놔가지고. 아 코디형이랑 좀 친분이 있나봐요. 아 전 그 저 뭐 언제 저 가을 체육 때, 체육대, 네. 어 체육대회 때 한번 보고. 혹시 만나고 뭐 집에서 따로 보셨나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진짜 없었나요? 예. 예. 아, 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 주식 방송을 하시니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해외 선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해외 선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 이제 그 불법 업체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낀 상태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절대 그쪽으로 갈 일은 없으시죠? 아 없죠. 말이 사고라면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안 그러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비글즈는 어떻게 보면 시키는 거는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해본 게 흡연밖에 없어요. 오~ 아 삭발 해보셨어요? 눈썹 삭발까지. 아 진짜. 자 역시 한 분들 흡연이나 이런 거는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어 넘겨주면 돼. 담배는 왜냐면 우리가 뭐 재미주기 위해서냐고.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냥. 야 마인드가 아주 확실히.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 26. 나누시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겠죠. 원래 거의 다 아니에요. 네. 다 없다고 하니까. 카톡 깔 수 있어요? 아, 깔 수 있죠. 오, 뭐야, 이러면 되지. 자신감 차있어. 어, 이러면 되지.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비글즈 멤버에서 한 명만 우결 상대를 꼽으라면 누구로 꼽을 것 같아요? 우결 상대요? 네, 우결 상대 딱 하면 3, 2, 1. 소룡님. 어? 어? 아니, 왜 소룡님? 왜? 인과였을 거 아닙니까? 아, 일단은, 왜냐하면, 솔직히. 제 급에는 아직 소령님이 낫지 않아요. 아, 잘하겠다. 야, 포부가 좋네. 소령님 뛰어넘겠다. 그럴 일 없어요. 아니,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식하다가 막 네. 주식이 막 변동일 때 막 이때쯤이면 타이밍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커 전화했어, 올해. 아 그럼 무조건 가요. 족스토콜 저는 환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언제든 튀어올 수 있는. 진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전 부천이요. 부천? 가깝네. 부천이면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다른 그쵸, 어디 그쵸. 크루에 소속돼서 활동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아 없고. 좋아 너무 좋아. 어디 누군가 부른다 나갈 겁니까? 아, 전 비글즈 아니면 안 나와서. 오케이. 원래 확실하다. 비글즈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네. 방송 힘들고 그럼 사실 마이너크로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쪽 한 번도 안 찾았다는 얘긴가요? 아 그때 짝꿍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아, 섭외돼서? 네 섭외돼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분 룩이 이게 또 유명한 그 무슨 룩이죠? 시스룩이요. 아, 자기 몸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 나 이 부위에는 자신 있다. 저 엉덩이. 엉덩이? 어 한 번 이게 딱 제가 그러면 제가 맞춰볼게요. 예. 엉덩이 골반 39 나옵니다. 줄자 저 어, 줄자? 오 씨발 이거 확실히 이 새끼 존나 잘한다. 응대중으로 보면 발이 이거 왜 이렇게 맞추더라고? 너 맞추면 씨발로 봐. 나 진짜 못 맞추지. 38? 정확하게 이 새끼 진짜 맞추면 전세야. 줄자 있어, 줄자 있어. 기인이야, 이게 기인이야. 보자. 와, 근데 서구 형 몸매시다. 줄자 이쪽에 없어. 아, 바로 있어요. 그 막 없어. 피지컬 체크. 오케이. 제가 재봐도 됩니까? 네. 어? 와, 남순이 바로 그 천천히 천천히. 야, 야, 맞지 못하고 나. 몇이야? 진짜 정확히 몇이야? 36.5네. 아, 36점 근접은 했어. 아, 근데 잠깐만 아는 척 다 하더니 바로 틀렸네. 원래 2인치는 오차범위가 있어. 잠깐만 36점이면 여자 중에서 어떤 거예요, 남준 씨? 높아요. 높아요? 아니 키가 몇이에요? 저 72요. 야 남순이랑 야 잠깐만. 남순아, 남순아 잠깐만. 나보다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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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에이, 하자. 야, 내가 아 형, 형, 내가 얘보다 커 그래도 하지마. 내가 자존심이 좀 심사위원인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멤버들한테 뭐 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비글 대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아 궁금한 것도 아무거나. 아 저 근데 아까 보면서 왔는데 네. 비글즈 멤버들은 다 그 먹던데 왜 마지막에 빼셨는지. 왜냐면은 나랑 나랑 골랐는데 왜 민심을 안 잡고 진행을 하셨는지. 자 그럼 거의 됐어요. 확실하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다리는 역행분들 때문에. 근데 너... 왜냐면 내가 좀 더 먹으면 2분 3분 지연되면 모든 컨텐츠가 2, 3분 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도구 씨 왜 길어지셨어요? 네가 먹을 수 있어요? 어? 먹을 수 있나요, 당신? 네, 저 먹을 수 있어요. 아, 멋지죠. 준비해, 바로 준비해. 예? 이거 본다, 이 신나 준비해. 자, 일단은.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돼. 코트가 아까 처음 뺐는데, 아, 바로 뺐어. 나 대가리 빨리 잘라드려. 슈퍼미럼이 없어서, 일단. 어! 한 움큼 먹으면 인정. 한 움큼. 자, 씻어서. 자, 그릇이랑 빨리 매니저 준비해주시고요. 물이랑 갖다줘. 한 숟갈, 한 숟갈. 그릇이랑. 콜라랑, 콜라랑 좀 부탁드릴게요. 슈퍼미럼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없어. 거의 없어. 이게 간절함이지. 아, 간절함이 지금 보인다, 진짜. 그럼 주식이면 얼마나 벌었어요? 저 900?
900? 오. 자, 앞으로 좀 더 가까이 와주시고요. 아니, 자. 900 벌었으면. 몇 달 만에 900 벌었어요? 됐지? 두 달이요. 두 달? 오. 아니, 한 호쿵 줘야 돼. 이 정도는 좀 안 되고, 그래도 간절한 보려면. 어, 이 정도, 이 정도, 잠시 이거 물로 좀 씻어주고. 이 정도만 근데 한 입에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네, 예, 이것만. 아, 일단 떡밥으로 해줄게요.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가까이 와, 좀 와주세요. 실물로 보니까 진짜 역각이긴 하네. 뭐 여지야? 오, 확실하게 멘트가 좋네. 예, 딱 비그리드 멘트. 못 배운 사람 좋아하거든. 이거 닦아야 되는데. 내가 해올게. 기다려봐. 이거 매니저가 차라리 톡밥이랑 다 제거해주고 담아줘. 매니저가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또 먹을 수 있는 상이 나오니까. 혹시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졸이요. 대졸이요? 혹시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저 이나대 나왔어요. 이나 공 잘했는 거잖아. 이나대. 네. 아, 이나대 나왔어요? 와, 공 잘했네. 아, 이나대 인천? 네, 인천. 인천 이나대 가기 빡센데. 이나대면 괜찮지. 공 잘하는 거야? 그치, 괜찮은 거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인성골도 있어요. 자, 이거를 먹으면 좀 가까이 오시고 먹으면 진짜 간절함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10초 안에. 자, 10. 어, 물 안 주시나요? 어, 물. 아, 물 드릴게요. 네. 자, 칼 보시고. 어, 나왔다. 자, 자기가 먹을 수 있다 했으니까 강 들으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자, 일단. 자, 일단, 이렇게 쏠면 안 돼요. 그냥 잡고, 그냥 먹으면 돼요. 자, 한 번에 해요, 좋습니다. 한 번에 해요. 그렇진 않아요. 자, 프로야, 앞으로 빨리 들어, 빨리. 자, 봉제 갖다 끼겠습니다. 자, 어제야, 꼭꼭 씹어서. 어금니로 씹어서. 물은 좀 이따 드릴게요. 뭐야 너무 잘 먹었어요. 자, 확실히 말씀해요. 우리가 어디서 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 잠시 이런 간절함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좋고 또 다른 거 노래나 춤 뭐 되는 거 있어요? 개인기? 춤도 출 수 있고요. 춤 갑시다. 그러면 댄스 봅시다. 댄스 뭐? 댄스 올려서 어떤 거?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렇죠. 시원하신 그 댄스 볼 때 약간 좀 남자의 심리라 바로 머리 어떤 걸 지금? 와, 그런 거까지 캐치하시네. 저 그냥 뭐. 아, 이 새끼 어디 보고? 뭐, 날 보러 와요. 씨발. 날 보러 와요? 아, 제 거예요. 에이웨이. 네. 아니, 제 거예요. 알았어요. 갑니다. 이거 몸매가 진짜 운동 뭐 잠깐만. 아니, 협적인 약간. 야, 좀만 니는 더 뒤로 가봐. 더 뒤로 가봐. 예예예. 더 더. 족구야 좀만 뒤로 가. 족구 뒤로 좀. 아, 왜 이렇게 됐어? 아, 씨발. 있어요. 갑니다. 좀 배운 느낌이네. 춤을 방송하려고 조금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아, 독학 하셨구나. 와. 근데 살짝 삐걱삐걱 있네요. 아, 조금 확실히 그래요. 유연해요. 자, 길어 가지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나 멤버들? 마지막으로 저는 다 봤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아, 저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딱 이 사람한테만 딱 이거 뭐 이 질문 하나 날리고 싶다. 킬패스 하나 정도? 한 명만. 한 명만. 굳이 한 명만. 킬패스요? 어. 성수태님. 아, 저요? 예예. 예. 그냥 말하면 돼. 어, 어떤 반말로 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나 씨발 잘 나가니까 좋냐? 진짜 약간 어, 존나 좋아. 씨발 존나 좋아. 뭐 잘 나갈 거야. 우와. 씨발 잘 나가니까 좋냐. 어, 저런 거 좋으시네. 팩이 있어, 팩이 있어. 심정하게 뚫어. 아, 왜냐면 나를 어려워하시는 분 많거든, 생각보다. 그건 맞아. BJ들이 은근 성적 어려워. 나 은근히 어려워해. 어우, 잘하시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 용방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욕망꾼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용님이 방송상에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용방꿀은 방송을 보고 하면 솔직히 용방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런 새끼예요. 뒤에서는 알아서 잘 먹고 있겠다. 아, 아니에요. 돈이 돈 없어요. 자, 그러면 안 드시고 바로 우리 하도록 하죠. 오케이. 안 돼, 또 써. 아까 바꿨어. 안 돼, 안 돼, 해야지. 안 돼, 없애 하기로 했잖아. 안 돼 하고 그다음에 안 돼 하고 그 한 다음에 그 열어가지고 바로 보는 걸로. 아, 확인, 확인, 확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결정하셨나요? 네. 네. 아, 이거는 뭐.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뭐, 문을 자, 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아, 올패스, 올패스. 아니, 아니, 보여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일단은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약간 비서 느낌으로 그렇죠. 입으시면 예, 정말 예. 대박일 것 같아요. 예. 도시가 이 반응을 보려고 했구나.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예. 간절함. 했는데도 예, 막, 뭐야, 나 됐네. 이렇게 겁만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2차 때 뭐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예. 제가 지금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들. 단편입니다. 와, 단편이다. 아주 양파 같은 매력이다. 아, 좋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이씨, 오이씨 맞죠? 오이씨, 오이씨.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좋습니다. 일단 살짝 내 과야. 다 시키면 다 하네. 아, 너 다 지 과래? 아니, 뭐 지 다 지 과. 또 그, 그러니까 깔라고. 20 부르면 다 지 과래.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어때요, 다들? 아, 저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에서 괜찮은 분들 많이 들어오네요. 자, 저 재밌게 시청한 분들 추천한 지게적인 팬가이드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팬가이드 좀 부탁 좀 드리고, 확실히 손해 방송인데 손해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예, 좋고요. 아, 왜 있었어? 지금 아, 너 궁금한 거 물어봐. 아, 나 근데 솔직히 진짜 분위기가 후끈후끈하고 집중이 돼요. 가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후끈후끈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몸매도 후끈후끈하시고, 그런데도 밸런스가 좋으시네. 댄스 보러 왔나? 아, 이게 좀 말투가. 보셨습니다. 바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 빠르게. 자, 들어오시죠. 이쪽까지. 이쪽까지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와! 바로 이쪽에 있으세요. 이쪽에 오세요. 여기요?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오! 아, 이거 제대로 준비하셨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 혹시 저번에 우리 저희 뭐 만난 적 있죠? 예,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비글즈 오디션 때 하이바 쓰고 오셨던 네, 여름님 맞으시죠? 네, 일단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네. 돌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돌발 행동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승규라는 이름을 썼었고 지금은 이 여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유튜브를 먼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 업소녀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업소녀요?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어그로를 좀 심하게 끌었었는데 아, 예. 네, 거기서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아프리카로 이제 피신해 왔습니다. 아, 네. 아 그럼 업소에서 뭐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아니, 업소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하신, 솔직하시네. 솔직하시네요.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분위기 이상하게 깊게 파고들지 맙시다. 맞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더워서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나오신 분들 나가라는 게 안녕하세요예요 저희끼리. 아 예예예. 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방송 능력이고 BJ 능력이 지금 나가 멘트가 많은데 여기를 좀 이제 반주시킬 만한 뭔가 자기 개인 방송이다 뭔가 이 못하기를 잠재울 만한 그런 거 있습니까? 아 저 진짜 그 이미지 진짜 벗어나고 싶고 정말 간절하거든요. 정말 예. 그 방송 열심히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벌레 드셔. 네, 네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벌레까지 나오면 잘 씁니다. 벌레가 좀 식상하니까 뭐 다른 것이 없을까요? 벌레가 식상하니까? 예, 네, 다른 거. 왜냐면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똑같이 따라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예. 그러면... 먹는다던가, 톱밥을 먹는다던가 그러면... 소름이 발가락 빠지시네. 삭발 가겠습니다. 삭발? 예? 예? 뭐라고요? 예? 삭발 가겠습니다. 에이... 아, 그거는... 아니, 뭐... 막 지르지 마시고 물론 있긴 있어요. 예, 네, 저 정말 삭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아, 이걸요? 안 뽑히면요. 안 뽑히면 맞아. 맞아. 이게 만약에 하고 나서 아니 잠시만요. 이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강제적 강요적으로 이제 삭발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매력 어필하는데 나 삭발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 의사로 삭발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삭발을 했는데도 안 뽑히면 괜찮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네.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 돼요? 네네. 그만큼 간절한 지금 아까 지금 여기 로고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삭발이 있다고 해서 삭발하는 자신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삭발 그거 내기를 걸었을 때 그때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지. 여기 와서 삭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아시고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아, 진짜 저
저 너무 간절해서 그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 이분은 이거야.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도 자기 개인 방송에서 뭔가 여기 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변화된 모습. 맞죠? 예, 맞아요. 어, 내가 볼 때 그건 것 같아.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방송 안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이건 삭발을 하고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자기 개인 방송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딱 봐서 하지 마라 분들도 계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요적으로 시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맞지. 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자기 미집다 난 어떻게 매력 어필할게 나는 삭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겠다 절실한 보여주겠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마라 강요는 안 해요. 아, 그래서 네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오! 주세요! 타임! 네네네. 다른 거 보여줄 거 보여주고 네. 삭발해봤자 민심 안 사서 삭발만 하면은 존나 안 좋으니까 맞아 다른 거 보여주고 아, 보여주고 한 게 나아. 보여주고 한 게 뭐 댄스나 뭐 노래나 네. 저기서 걸려있는 것 중에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민심 사고 그래도 네네네네. 포부로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볼게요. 어 그렇죠. 아, 아 예. 예 그러면 그 눈누나나 한 번만 틀어주세요. 어 댄스! 댄스! 댄스. 이거 괜찮죠? 누나 자, 이거 무조건 자꾸 하세요. 네, 이거, 그 본인만 영정 먹는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속바지 입으셨나요? 속바지 입었죠? 이거 위에도 혹시 고정됐죠? 아 근데 고정이 조금 안 되겠네. 이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 할게요. 아니 안돼 주지 마. 아니요.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불안하니까 그렇지. 안 된다고요. 아, 자 이거 내려가면 안 돼요. 어, 내려가면 아, 큰일 나. 그러면 벌레 먹겠습니다. 벌레 먹고 꺼질게요 그러면. 아니 다른 의상 같은 거는 그러면은 안 준비했어요. 이렇게 아, 많이 죄송한데 그냥 꺼져주시면 안 되나요? 나는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포부도 맞고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 바로 안 돼 쓰고 어 바로 가죠 이거 바로 하시죠. 왜냐면 네, 바로 우리가 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이해를 했으니까 안 되를 쓸게요. 안 되를 쓰고 일어나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눈 뜨시면 안 돼요. 안대를 쓰고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그렇죠. 따라가시면 선물 있습니다. 자, 좋아요. 쭉.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자. 정말 자, 근데 잠시만요.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지 마라 그래도 삭발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강요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민심대로 갈 필요 없어. 어차피 삭발을 하면 본인의 뜻에서 하는 거고 삭발하게 되면 숫자수가 올라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서를 찾는 것도 못 보겠지만 그런 절실함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어. 왜 하지 말라고 난 이해가 안 돼. 와가지고 근데 아니, 삭발을 했을 때 좀 불쌍해 보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쇼맨십에서 삭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보다 삭발이고 뭐고 일단 너무 이게 과하니까 지금 이건 여러분 뉴스가 안 나와요. 두 가지만 말해도 돼요? 예. 첫 번째, 일단 삭발 볼 가치가 없고 예. 두 번째, 프레임이 씌워져요. 비글즈 하면 무조건 뭔가 삭발 그거 조금만 벗기고 싶어서 아니 왜 삭발 아니 그거는 팩트인데 왜 프레임 아니 근데 와가지고 괜히 안 뽑았는데 그냥 한국 이런 아니 왜냐면 이거는 잘 생각해 자기가 좌우청산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남순의 생각이랑 다른 게 왜냐면 이건 우리가 강요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우리가 강요적이 아니라 자기가 절실한 보여줘서 삭발을 하는 건데 왜 본인 의사를 여기 진짜 민심을 본받 민심을 신경 쓰면서 하지마 안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방송을 또 많이 해봤고 삭발을 만약에 하는 거라 안 하는 거라 우리가 알아서 뉴스가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자르는 거지 우리가 자르는 건데 이런 본방 미심을 신경 쓰면 방송 주는 거 안 돼. 뭐 말하지 마라 뭐 안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본방 못하기를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맞아. 오케이,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준비한 게 삭발이면 삭발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벗겨질까봐 불안해. 아 그거 댄스 말고 댄스 말고 위험해. 삭발 말이야 삭발. 댄스 살짝 위험했고 왜냐면 옷이 이게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알겠어. 괜히 과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분을 모셨어요. 네 갑시다. 이분보다 더 센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방 물타기 너무 이렇게 물타기 해버려 바로 블랙처 당하니까요 그만하세요. 예 네,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의견이 다 엇갈릴 수 있지만 엇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왜냐면 다르다는 의견이야 얘들아. 네, 맞아 맞아.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그만하시고 예. 너무 간절하시네 근데 내가 봤는데 너무 간절해. 왜냐면 근데 갑자기 나오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가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이 씨발년아. 이때도 씨발 1절 2절 3절까지 하시니까 그만했는데 뭐하냐 이 씨발년아 진짜. 오호호호 아 찐텐 나오지 마세요. 찐텐 나오지 마세요. 예예 예. 장난이고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 분은 여러분들 이 분위기 확 깨질 분입니다. 확 깨주실 분이고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바로 비서에 아주 적합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야? 누굽니까? 누구야? 아,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